안녕하세요. 10월 16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죄를 정가한 제물 또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레위 자손을 통해 그 레위 자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던 그 레위 자손들이 감당하던 그 뭐라고 할까요? 제사의 역할 또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구약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그것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원래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본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형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있던 원본이 아니라 그림자, 모형. 어제 정도 목사님 불꽃 이야기 하면서 TV로 보는 이야기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모형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그 구약에 있던 그것들은 하나님의 모형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새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생기면 옛날에 있던 것은 이제 낡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낡은 것은 옛날 것은 이제 낡은 것으로 취급되고 점점 이제 거기에서 관심이 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고 시대에 뒤진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완전한 약속, 새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 약속에 이제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공통점은 뭐냐면 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약속이 불완전한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모형, 그림자일 뿐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 옛날 약속은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해야 됐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제사 드리기 위한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돼요. 근데 새 약속은 단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냥 새겨주셨어요. 새겨주셨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 측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다. 이 단한 번으로 이건 끝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약속 붙잡고 살겠지요. 뭔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거기에 얽매여서 뭔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그런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새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뭔가 막
막 뭔가를 막 선하게 살려고 막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그 받은 은혜로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한번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그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을 한번더 감사하며 감동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사와 대제사장직을 다 수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날로 퍼쳐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우리도 잘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